양원중학교 3학년 학습지, 자, 이거, 영영사전부터 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영풀이 단어 뜻을 한번, 단어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A liquid, 액체죠. 액체, 비누입니다. 사용되어지는, 자, 당신의 머리카락을 씻기 위해 사용되는 액체 비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샴푸. SHAMPOO, 샴푸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to push something with your finger, 손가락을 가지고 자 어떤 것을 위로 미는 거, push 하는 거, 누르다라는 거, 자 press죠 press. 그럼 type of exercise, 자 일종의 운동, 자 in which 거기서 you move 당신의 몸을 움직이는 건데 into various position 다양한 자 위치로 또는 자세로 to become more fit 좀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또는 to relax your mind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움직이는 일종의 운동을 우리는 요가라 그러죠. belonging 자 하면 속하는 것 또는 relating 관련되는 것 스페인에 속하거나 스페인에 관련되는 것 또는 그 국민에 관련되는 것 언어와 문화와 자, 관련된 거를 우리는 스페니쉬라고 그러죠. 스페니쉬. 스페인 사람, 스페인어, 스페인어이라는 스페인식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someone 사람인데 who buys and sells 사고 파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우리는 자, 거래자. 트레이더. 거래자라고 그러죠. 자, society that is well organized. 잘 정리된 사회 또는 발전된 어떤 사회를 우리는 자, 정돈된 그리고 발전된 사회를 문명이라고 그러죠. civilization. civilization, 문명. 자, a lot of water. 많은 물이야. covers land. 육지를 덮는 주로 건조한 땅을 덮고 있는 많은 물을 우리는 홍수라고 그러죠. flood. 자, 그러면 of 뭐뭐의 relating to 관련된 또는 characteristic 특징 마야의 또는 마야와 관련된 자, any of their language 그리고 그 언어와 관련된 마얀이라고 그러죠. To come from something or some place. 자, 오는 건데 어떤, 자, 어떤 것으로부터 또는 어떤 장소로부터 오는 거를 우리는, 자, 이거 중요하죠. originate from. 자, 뭐뭐에 기원하다. 뭐뭐에서 기원하다. 뭐뭐에서 비롯되다. The action of pressing and loving 어떤 행동인데 누르는 그리고 문지르는 누군가의 몸을 to help him or her relax 그 또는 그녀가 자는 편안하게 되는 것을 돕기 위해 어떤 사람의 몸을 누르는 행위 자 뭐야 마사지 마사지 A period of 100 years니까 100년이라는 기간을 우리는 century라 그러죠. happening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 또는 existing 존재하는 것 이제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걸 우리는 현재의라는 형용사입니다. present 현재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substance 물질인데 you use 당신이 사용하는 with water 물과 함께 사용하는 to wash yourself 스스로를 씻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 물과 함께 사용하는 물질을 우리는 비누라고 그러죠. soap to have experience of 자 undergo 하면은 수행하다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다라는 거 경험하다라는 experience. experience 예. 자, 이게 답이 경험하던데. 그렇지. 이게 경험을
experience 경험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to로 시작되면 동사란 말이거든. 경험하다는 뜻도 있고 경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experience가 자 belonging 하면 속하는 거 관련되는 거 미국 자 United Kingdom이니까 영국과 관련된 또는 그 사람과 그 문화와 영국어이라는 거자 British 그러죠. Someone who is owned 어떤 사람인데 소유되어지는 다른 사람에서 소유되어지는 사람 또는 강요받는다 일을 하도록 자 forced to for no money 아무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도록 강요받는 거 강요받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노예라고 그러죠. slave to tell someone 어떤 사람한테 말합니다. 당신 생각에 그 또는 그녀가 should do 어떤 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자, 이 제안하다죠. All of space 모든 공간 including all the stars 모든 별과 행성을 포함한 모든 공간을 universe 자 우주라고 그러죠. In the beginning 하면은 처음부터라는 건데 자 원래라는 거 originally 동영상 끝나고 이거 다시 시험을 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해결합시다. A storm with a very strong, fast wind. 폭풍우인데 굉장히 빠른 바람을 가진 폭풍우를 우리는 hurricane. 자, 그래서 universe가 우주였고, 그 다음에 originally 원래라는 뜻이죠. 그리고 hurricane이고 제안하다죠. A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사람들 사이의 소통 국가들 사이에 either 뭐이자 AB 둘중 하나 말로 또는 글로 하는 자 국가와 또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 컨택트 접촉이라고 그러죠. To make someone angry 어떤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화나게 하다 anger라고 그럽니다. To go 동사입니다. 이것도 to go or travel through a place 어떤 장소를 가거나 여행을 하는 거 오직 stopping for a short time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멈추면서 자 가거나 여행을 하는 거를 우리는 거쳐서 지나가다는 수거입니다. 이거는 pass through. 우리말로는 그냥 통과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통과하다. anger 화나게 하다 컨택트 접촉 또는 연락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To learn a new skill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또는 start a habit 습관을 시작하는 건데 without intending to 의도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습득하다라는 의미 pick u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습득하다 익히게 되다. 그 다음에 the beginning, 자 시작, 원인, 그리고 근원, 어떤 것의 시작과 원인과 근원을 기원이라 그러죠. Origin. 자, the flat piece of food니까 평평한 음식 조각이야. That you have cut from a whole thing. 당신이 전체 자, 아주 전체적인 것에서 잘라내어 버린 음식에 납작한 음식 조각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슬라이스라 그러죠. 얇은 조각을 슬라이스라 그러죠. 자, 그리고 시스템 오브 룰스, 규칙 시스템이야. 대 소사이트 어떤 사회나 정부가 발전시키는 인어를 투명하기 위해서 deal with, 대처하기 위해서, 범죄와 기타 등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 또는 정부가 만들어내는 규칙 시스템을 우리는 법이라 그러죠. law. 자,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The Romans were very important 자, in the history of Western.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역사에서 서양의
자, 뭐의 역사? 서양 문명의 역사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밑줄은 트리티드 취급이 되었습니다. 아주 나쁘게 심하게 취급받았습니다. 18세기에 미국에서 대접받았습니다. 나쁘게 자 대접받았습니다. 심하게 대접받았습니다. 슬레이브죠. 슬레이브스. 자 이거는 어떤 사람입니다. Who buys and sells 물건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 자 우리는 we had 뭐야 difficulty times 홍수 때문에 우리는 아주 힘든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Experienced. The man works. 그 남자는 일을 합니다. 자, TV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렇게 되고, The water chef originates from I some useful English expression 하면 습득하다. 자, 이거 I picked up. To get home, 집에 오기 위해서 the explorers, 그 탐험가들은 had to, 자, 거친 바다를, 폭풍이 치는 바다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pass through라는 거. 주어진 철자를 포함해서 각 영역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세요. to push something strongly, 어떤 것을 강하게 push, 누르는 거를 press라고 그러죠. press였습니다. 그러면 to make or create, 어떤 거를 만들거나 창조하는 거를 우리는 produce, produce. 그리고 to make something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는 원인이 되다죠. cause이죠. cause. 문맥상 알맞은 어휘로 작지어진 것은 인디언 헤드 마사지. 인디언 머리 마사지는 또한 알려졌는데 뭐야 참피사지라고 알려졌는데 has been practiced 실행이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for over centuries겠죠. 수백 년 이상 동안에 for cleansing 자 뭔가 클렌징 닦아내기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그리고 의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 더 나왔으니 명사 들어가라는 얘기지. The origin입니다. 명사가 The origin of Indian massage 인도식 마사지의 오리진 기원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Over a thousand of years ago 천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When 그때가 어떤 때냐 인도의 엄마들이 자 그것을 사용했을 때 To treat their daughter's hair 딸들의 머리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It's now 이제는 for tourists 관광객들한테 제시되어집니다. They experience 그들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샴피사지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자 그래서 centuries origin suggested로 연결되네. centuries origin suggested. 자,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의 기원과 관련된 문장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The word 샴푸. 자, 이거는 직접 할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샴푸라는 거는 A하고 G입니다. 샴푸랑 관련된 게 This word come from Hindi word 샴푸, which means to press. 그 다음에 G는 19th century this word. Got its, this word got its present meaning of what it is. 그래서 AG. 자, 나머지 한번 적어보세요, 나중에. 각 문장의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In India, the word shampoo was used for. 자, 인도에서는 샴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디 마사지를 위해서. 헤드 마사지죠. 자, 이거. 요것도 나중에 직접 교과서랑 관련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틀린 부분을 고쳐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The word shampoo comes from Hindi word shampoo, which means to press. 누르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 changed a few times after it first entered English. 영어라는 언어에 최초에 들어왔을 때 여러 번 의미를 바꿨습니다. 자, 19세기의 샴푸는 오늘날의 현재의 자를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Washing the hair, washing the hair. 넘어갑니다. The word Robert come from the 연극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Play R U R
바이오테크 라이터 캐럴 카펙. In a play, 영국에서 로봇들은 기계들입니다. They look like 자, humans. 인간들처럼 보이는 그의 형님이 제안했습니다. 라보띠라고. 그것을 의미합니다. 라보띠는 뭐를 의미합니까? 슬레이브 워커스. 인 체크. The word hurricane comes from the Spanish word huracan, which originated from the name of Mayan gods. In the Mayan creation, 자, 마야의 창조 신화에서 호라칸이라는 것은 바로 밑줄의 신입니다. Weather. Weather god of wind, storm and fire. And he's one of the three gods, 세 명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Who created, 인간을 창조했던 humans. The word hamburger originally come from, 자, 햄버거라는 단어는 원래는 함부르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의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아, 그한 요리사가 자, 함부르크식의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두 조각의 빵, 자, 빵두 조각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함부르크 스타일 스테이크를 between two slices of bread. 브레드 자체에서 안 부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콜서치 푸드, 그런 음식을 햄버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질문에 영어 문장으로 답하세요. What was the word shampoo used for in India? 그 단어 샴푸란 단어는 무엇으로 사용되었습니까? 인도에서는 샴푸란 단어는 인도에서는 무엇을 위해서죠? 자,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까? 샴푸란 단어는 it was 원래는 used for a head 마사지 이렇게 되겠죠. Who suggested the word Robert D. to 카레 파케 패케 캐팍 캐팍 누가 자 카레 캐팍에 로봇이라는 단어를 제안했습니까? His brother 형님이 했다. When was the first Spanish contact with the Mayan civilization? 자, 최초의 스페인의 접촉, 마야 문명과의 최초의 접촉은 언제였습니까? It was in 17, 1517. 1517. 이렇게 What does the word hamburger mean in German? 독일어로 햄버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햄버거는 it means 독일어는 people or things 물건 사람이나 물건을 뜻한다. From Hamburg. 함부르크 출신의 사람이나 물건을 뜻한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용법이죠. 자, 요거 알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빨간 부분에 빈칸을 채우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 자, 이것도 다 해보기 바랍니다. 직접. 하하하, 이거 뭐야?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는데? The elephant is dead. 코끼리가 죽었잖아. Was he your pet? 걔가 너의 애완동물이었니? No, 아니야. 근데 I am the one.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Must dig the grave. Must dig his grave. 코끼리의 무덤을 파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우는 거야. 하하하. 진짜 하하하네. A teenage girl. 10대 여자애가 had been talking on the phone.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For about half an hour. 30분 정도. 그리고 나서 she hung up 하면은 전화를 끊습니다. Wow, said the father. 아빠가 말했습니다. That was short. 아, 진짜 짧게 했네. 비꼬는 거겠죠. You usually talk. 너 보통 이야기하잖아. For 2 hours. 2시간 하잖아. What happened?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wrong number. 잘못 걸려온 전화예요. 라고 소녀가 답했습니다. 하하합니다. 재밌죠?
잠을 끌려 운전하는 30분 동안 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라고 돼 있죠.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That Chris passed the exam is not very surprising. It is not very surprising입니다. That Chris, 그러니까 이 부분을 뒤로 보내는 거죠. 가지고 진주 만드는 연습입니다. 직접은 좀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밑에 것도. C번.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주어진 문장을 예시문과 바꾸세요. 같이 만드세요. 1번에 exercise can reduce heart disease. It is obvious that. obvious가 분명하다 이 말이거든. 명백한. That exercise. 이거 자, 2, 3, 4도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단어 퍼즐, 크로스워드 퍼즐을 또 이거 학교에서 했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자, 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설명 요청하기 위해서 What does that?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What does that? 그 다음 뭡니까? 뭐야? What does that mean이죠? 어디 갔어? 여기 있다. What does that mean? 자, What is the meaning of 같은 거고, 자, 그것은 의미한다. It's raining a lot. 비가 많이 온다라는 의미다. It means 반복 설명 요청하기 위해서 Can you say that? Again, 다시 말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표현은 sorry, pardon me, excuse me,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Of course, sure, 물론이죠. Look, it's raining cats, 복수입니다. And dogs, 억수같이 비가 내린다. 고양이와 개처럼 비가 내려. Raining cats and dogs. What does that mean? 그게 무슨 뜻이니? 자, 이것도 쭉쭉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this juice is 자, 수호야 이 주스는 네개 있어야 할 때, on me 이렇게 됩니다. Sure. Excuse me. Can you say that again? 자, 나는 말했어. 그래서 내가 주스를 낼게. 주스를 낼게. 주스 값을 낼게죠. It means I will pay for the juice. 주스 값을 낼게. Oh. Thanks a lot. You are welcome. 넘어갑니다. 좀 써보세요. Everything. 모든 게 맛있어 보여. Yes, 내 스파게티 좀 먹을래. Would you like some of my spaghetti? 됐죠? No thanks, spaghetti is not on my. 나의 차한 잔이 아니야. Cup of tea. Not your cup of tea. 너의 차한 잔이 아니라. What does that mean? 그게 무엇을 의미하니? It means I feel 자 날씨 아래에 있는 기분이 I feel under the weather. 'Excuse me, but can you please say 자 그다음에 but can you Please say it again. I said I feel under the weather. It means I don't feel well. 몸이 좋지 않다라는 feel well.
I think I have a cold. 감기 걸린 것 같아. 비행기에 타기 전에 약을 좀 사는 게 어때? Why don't you? 뭐뭐 하는 건 어때? Buy some medicine before you get on the plane. You can get medicine at the store over there. Gio, thank you for everything. 지호, I had a great time. 좋은 시간 보냈어. 천만에, my pleasure. Please come visit me again, Lucy. I'd like to. But before I do, I'd like to invite you to visit me in London. Thanks. 어쨌든, anyway. It's too bad that you can't come to my soccer game tomorrow. I'm sorry that I can't stay longer. 더 오래 머물 수 없어서 참 미안해, 유감이야. I will cross. 손가락 교차시킬게, my fingers crossed for you. Excuse me, but can you please say that again? So I said I would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it means I wish you good luck. Okay, thanks. Have a nice trip. Thanks, I will keep in touch. 자, 여기까지 해서 학습지를 자,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학습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이 페이지 지금 바로 이 페이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 페이지도 한번 써보고 안돼 있는 부분 있죠? 그다음에 이 페이지 새 페이지를 지금 채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 채우고 쌤한테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거, 자, 또 쌤이 이야기하게 하겠습니다.